보호자 성명 내 이름 적어야 돼. 한샘. 다 보호자인데. 아 진짜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와 오랜만. 어, 영상 찍고 네. 그리고 미팅 하자고. 네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민아. 아까 작성하셨으면 카메라 켜질까요? 네. 어. 드리면 되죠. 잘하고 와. 응. 한 바퀴 돌고 포즈까지요. 상반신 찍었어? 상반신 찍었어? 오 대표님이 들어오셨어. 우산만 볼까 잠깐. 우선 있어봐. 정지 화면 아니죠? 표정 웃는 것도 좋고 화나는 것도 상관없고 네. 간략하게 한 10개 정도만. 네. 10개. 광고 미팅 가면 저런 거 많이 시켜요. 표정을 다양하게 한 대여섯 가지만 보여달래. 나중에는 하다하다 도저히 안 돼.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야. 진짜 모델 그만하고 싶어.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어떻게 했어요? 진짜 못 될게. 저는 무표정밖에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나온 적도 있어.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울고. 안 되는 거야. 아무리 웃는 표정하고 화내는 표정을 해보라는데 얼굴 근육이 아예 안 움직여. 그쵸 그쵸. 진짜 맞아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쯤 하자 그럼 거의 고인물이 돼가지고 아 표정이요? 13개 될까요? 이러면서 막 아 이제는 그래서 아 더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말이 쉬워서 표정 10개 다양하게 보여달라고 그러지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를 놓고 웃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진짜 자괴감이 든다. 그렇죠. 현타오죠. 카메라 앞에서 현타올 때 많죠. 너무 많죠. 저는 막 그런 뭐 초능력 같은 게 있는 캐릭터를 하면 아 맞아.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스태프들 막 여러 분 계시고 막 카메라도 막 엄청 크고 진지하게 딱 점프하면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있고 오케이 하는데 약간 뭔가 기분이 나쁘고 멋있게 딱 뛰는데 영상에는 잘 나오니까 활짝 웃는 것까지. 아 네. 이름이 서가지고 야, 근데 저것도 일이다. 저 짧은 순간에 열 가지 표정을 또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PR인 건데. 잘 안 돼. 더 굳어가지고. 평소 하던 것만큼 잘 못 찍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, 너무 힘들지. 이제 대표님이 찍는 도중에 들어오셨고 평상시에 받지 않았던 이제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당황하면서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.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. 네, 그래서 당혹스러웠습니다.